이게 낫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진 교육을 맡은 주용철 사진작가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 SNS 서포터즈 님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이제 저만 켜져 있다 보니까 이제 댓글로 우리 채팅창에다가 댓글로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형님, 반갑습니다. 네, 형님이시네, 형님. 그리고 그 장혜리님, 그리고 우리 진, 그리고 박덕희님, 그리고 이명옥님. 아, 이명옥님, 네, 반갑습니다. 뒤에 아주 배경을 깔끔하게 처리를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옆에 우리 김창민님. 지금 차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아, 네. 중간에 시간 때문에 차를 세웠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이고, 어떡해. 네. 오늘 수업이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되게 밝아요. 그래도요, 조명 들어오는 것처럼. 아, 껐습니다, 제가. 네, 반갑고요. 그리고 네. 오창호님, 그리고 정건진님, 그리고 우리 서포터즈, 그리고 이은송님, 그리고 오윤진님, 그리고 도호님, 이은주님 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요.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그 교육을 먼저 살짝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사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이제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교육은 광주시 SNS 우리 서포터즈 교육데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교육데이 중에서 사진을 제가 맡은 걸로 봐서는 아마 사진 말고 뭐 블로그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말씀하실 분들 마이크를 켜주셔도 돼요, 그냥. 아, 처음인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냥 일반적인 사진 수업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SNS 서포터즈 분들만을 위한 맞춤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인사드렸지만 저는 주용철 사진 작가입니다. 제 양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나열을 해도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밑에 블로그 주소로만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nmju.tstory.com 들어가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깨를 잠깐 이렇게 살짝 치워보면 이렇게 볼까요? 싹 숨어 있죠?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잘잘제 못니 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강사 소개를 꼭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강의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잘잘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했던 그런 많은 이제 그런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무 잘나서 재수 없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제가 부족하고 너무 겸손하고 아니면 이런 스펙 내용을 인사를 안 드리면 되게 못나게 보신 분들은 감히 네가 나를 가르쳐? 내가 사진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마음의 문을 또 닫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자기소개는 그냥 블로그 주소로만 대체를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접속하셔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오늘 많은 것 있겠지만 하나라도 이제 잘 배워가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지역 국회의원 또는 뭐 구의원, 시의원 아니면 우리 회사 대표님을 뽑을 때세 명의 후보님이 나왔다고 할때 어느 분을 뽑을지를 한번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지역을 위한 공약은 세 후보가 다 비슷해요.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요거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후보의 또 인성과 또 그런 평소에 그런 행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A 후보는 어려서부터 술도 많이 했고 담배, 마약까지 좋아한 이제 동네 불량배 출신이고요. 그리고 선거에 나올 때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 후보는 줄담배를 즐기고 술고래에다가 성격이 괴팍한 걸로 너무 유명해서 주변인들이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후보였고요. 그리고 C 후보는 독실한 신자에다가 금욕주의자에다가 채식주의자에 술과 담배도 안 하고 애국심까지 투철해서 실제 전쟁에서 훈장까지 받은 후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뭐 댓글, 뭐 채팅창 안 달아도 될 정도로 솔직히 답은 뻔하죠? 이거 밸런스 게임 같다고요? 아니, 이거 밸런스 게임이면 좀 실패한 밸런스 게임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C를 뽑게 되겠죠.
자, A 후보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였고요. 그리고 B 후보는 영국 총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고요. 그리고 아까 C가 악명 높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기서 좀 웃기죠? 자, 제가 이걸로 그러니까 사진 수업과 전혀 다른 왜 선거 얘기를 꺼냈냐면,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바보여도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성적으로 선택한다 라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사진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잘 찍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죠. 사진을 찍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까, 어떤 기술을 알려줄까라고 오늘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찍은 사진이라는 건 뭡니까?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잘 찍은 사진이라는 건 뭘까요? 왜냐면 우리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잘 찍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잘 찍는다라는 기준을 안 잡으면 뭐 기술을 아무리 배워야 소용이 없거든요. 네, 우리 이명웅님은 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윤지님은 작가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그렇죠. 또 우리 다른 분들은 또 적어주세요. 우리 김창민님, 이재영님, 또 다른 분들도 적어주시겠어요? 잘 찍은 사진이 무엇일까요? 아, 구도가 좋아야 되나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남겨주시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고 느끼는 점이 뭔지 또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지금, 네, 이명웅님 딱딱하다. 레트로. 아, 레트로. 자, 또 우리 다른 분들도 많이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뭐 제가 뭐 틀렸다고 뭐뭐 이렇다 표현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적어주시고요. 예, 원근감이 잘 느껴진다. 아, 좋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벌써 딱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레트로 사진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원근감이 잘 느껴진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글을 안 쓰신 분들도 또 개인만의 또 느낌을 느끼고 계실 텐데, 참고로 이 사진은요, 제 아들, 초등학생 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제 DSLR이나 뭐 미러리스 같은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도 요즘 거 좋은 거 아니고. 초등학생한테 뭐 얼마나 좋은 걸 해주겠어요? 그냥 저렴한 이제 그냥 학생들이 쓰는 그런 이제 저렴한 핸드폰이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제 잘 찍어 왔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남고 다시 한번 사진을 볼게요. 초등학생이 찍은 사진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또 느낌이 또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사진 다시 볼게요. 자, 이 사진을 만약에, 우리 이제, 20대들이 모여있는 사진 그룹에다 이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면요. 뭐야, 무슨 되게 올드하고, 무슨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 같고,
나이 든 사람이 찍은 것 같고, 뭔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뭐 언급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똑같은 사진을 만약에 이제 대형 카메라든지 아니면 흑백 사진을 찍는 분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께 보여드리면, 그분들은 이 구도는 어떤 구도고, 뭐 기본 이제 노출이라든지 이제 심도 표현이라든지 흑백에 있어서 뒤에 보면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원래는 더잘 보였겠죠. 그걸 흑백으로, 흑백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덜 보여서 이 기본 이 틀과 구도가 잘 보이는 이 흑백으로 선택을 했구나 라면서 많은 이야기, 토론거리의 사진이 되는 거죠. 20대가 보느냐, 60대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보가 보느냐, 고수가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자, 지금 보면은 도대체 뭐 풍경 얘기 나오고 20대, 50대.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따 마지막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오늘 이제 그 광주 SNS 서포터즈 분들의 블로그를 사실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습니다. 한 5시간에 걸쳐서 모두 다 확인을 했고요. 이 우리 서포터즈 님들이 마음을 열었을지 마음을 닫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 역할은 당근과 채찍이겠죠. 잘한 부분은 당근으로 칭찬해 드리고 못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이제 꼬집어 드리는 게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꼬집으려면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올리신 분들은 제가 거의 다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크게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여기 자기가 오늘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 내 사진 내가 쓴 글은 딱 보면 아시겠죠?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문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제가 이분 사진을 아우 하필 제 뒤에가 이렇게 밥이네요. 우리 김창민이 배고프실 텐데. 지금 이 글은, 이 사진은 제가 글은 뺐어요. 자, 지금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쭉 봤는데, 조금 따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몇 분들은 굉장히 못 찍은 사진을 글로써 포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글이 좋으니까 사진도 덩달아 좋아 보이는 이제 착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분은 혹시 오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글에서 글은 싹 빼고 사진만 추려왔어요. 자, 지금 이 사진만 보고 평가라기 하기에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고, 이 사진만 보고 우리가 또 느낌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사진, 4장만 보고서는 어떤 느낌을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라라 식탁이라는 곳을 다녀오신 후기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점. 아, 부담 없이 써주세요. 네. 아니면 말씀해 주시거나.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들의 사진이어서 말씀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화에서 주인공 혼자서 다 잘나서 성공하고 뭐 역경을 이겨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악당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서로 이제 사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자, 이 사진 그리고 제가 다음 사진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또 다른 분이 이제 여기를 다녀오신 사진이거든요. 자, 그리고 잘 보셨죠?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주 체력
인증센터를 또 다녀오신 사진입니다. 자, 쭉 보셨죠? 자, 지금 이 사진과 아까 전 사진, 그리고 맨 처음 찍은 사진, 잘 보면은, 카메라의 본연의 기능은 잘 찍으셨어요. 왜냐면은 초점도 잘 맞았고, 노출이라 그러죠? 밝고 어두움도 잘 되어 있고, 색깔도 풍부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맑고 깨끗하고. 그렇죠? 자, 이제 카메라로 찍는 기법은 다 잘 하셨어요. 다 잘 하셨는데, 카메라가 찍는 사진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찍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찍는 기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 자, 요 다음 사진 한번 꼭 볼게요. 자, 우리 김창민님 죄송합니다. 얼굴이 딱 나왔죠? 놀라셨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앞에 찍으신 세 분과 지금 찍으신 한 분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우리 김창민님이 찍은 사진과 앞에 찍으신 분의 차이. 자, 바로 앞 사진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 이 사진과 하필 또 같은 장소를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었는데, 두분다 똑같이 초점도 잘 맞고, 네, 맞아요. 초점도 잘 맞고, 뭐 밝기라든지, 뭐 구도라든지 다잘 찍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창민님, 우리 김창민 서포터즈님의 사진에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시 SNS를 누가 볼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 보죠. 공기가 보고, 산이 보고, 풀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데, 우리 사람의 심리학으로 또 들어갈게요. 사진과 심리학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줄 서서 먹는 집은 더 가고 싶어요. 그리고 텅텅 비어 있는 집은 이상하게 가기 싫어요. 안에 손님이 조금 한 테이블이든 두 테이블이든 누군가 있어줘야 안심하고 들어가고, 만약에 텅텅 비어 있는 식당은 들어가기 조금 이렇게 발걸음이 좀 멈춰지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자, 우리가 광주시 SNS 서포터즈의 그뭐 본분이라 하기는 조금 너무 거창한데, 우리 광주시를 많이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는데 너무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빈 테이블과 쓸쓸한 혼밥의 느낌, 혼자 밥 먹는 이런 사진 속에서 외로움이 자꾸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혼자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하고자 가고 싶은 느낌이 더 들어요. 활기찬 느낌보다는. 아, 네, 맞아요. 자, 제가 이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초상권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건 사진 촬영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식당은 포장을 많이 할것 같죠. 네, 맞습니다. 배달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뭐랄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사진 찍기가 더 유리해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옛날엔 다 얼굴이 있어요. 저 구석에 있는 얼굴까지 다 모자이크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만 찍지 않은 이상은 초상권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관대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요거는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광주 서포터즈 사진을 천여 장 이상을 모두 보았고요. 보니까 기본적인 카메라의 기술적인 부분은 뭐더안 가르쳐 드려도 될 만큼 다 반듯하게 잘 찍고 계셔서, 제가 카메라로 찍는 사진이 아니라 사람이 찍는 사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네, 알려드릴 건데, 그요네 가지를 알고 계시면 사진이 금방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오윤진님께서 지금 또 질문 오셨는데, 마스크를 쓰면 초상권에 위배가 안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초상권의 범주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뒤통수를 찍어도 초상권에 위배가 됩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뒤통수 머리카락만 찍어도 그거는 위법입니다. 아예 인물을 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개를 찍어도 개 초상권이 있죠. 그러나 이제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촬영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뭐 그분이 뭐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막 수백만 원씩 들여서 시간 내면서 초상권에 대해서 막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따가 조금 이따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초상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요거 1번부터 4번입니다. 자, 제가 사진을 또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펜션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펜션인데, 여기 우주라고 써 있죠? 자, 여기가 우주 펜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펜션에서 저에게 이제 촬영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이 펜션을 찍고 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숙박을 이제 선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뭐 제주도까지 가서 찍고 오려면은 이 펜션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 여행 가고 거기서 묵고 있는 조건으로 해서 아주 뭐 많이 서로서로 윈윈하면서 촬영을 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라이트 페인팅 기법이라고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글씨를 그려서 우주라는 거를 썼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그린 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가볼게요. 아까 우리 자, 1번 삐뚤어지세요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 삐뚤어지세요입니다. 자,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두장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삐뚤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삐뚤게 찍으니까 반듯하게 찍어라라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반듯해야 되고, 삐뚤어지면 안 된다라고 배우는데, 이제는 반대로 기울이고 삐뚤어지는 방법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저 왼쪽, 요, 우리 두 사진, 둘다 마찬가지지만, 요거보다 덜 삐뚤어져 있으면, 그건 삐뚤 사진이에요. 삐뚤 사진이 아니라, 제대로 삐뚤게, 기울게 찍는 거죠. 자, 요 사진, 요 앞에 있는, 제 머리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그냥 골대 앞에서 공을 잡고 그냥 서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만약에 반듯하다면 어떤 느낌이 드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삐뚤게 기울어 놓으니까 뭔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왼쪽 사진, 여기 있는 왼쪽 사진을 보면 뭔가 막 금방 막 엄마가 막 슛을 쏴서 막그 박진감이 넘칠 것 같고. 근데 이게 반듯하면 그냥 둘다서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울기의 힘입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뭐냐면, 아까 그 펜션 그 3층에 그 아기들을 위한 미끄럼틀이 있어요. 자, 이 미끄럼틀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요 사진이 보면 우리 아들이 이때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때.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타도 얼마 되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이제 작은 미끄럼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끄럼틀을 아무리 타도 미끄럼틀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뽀로로 느낌, 이게 뭐죠? 그 타요 느낌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자, 요게 이제 2번. 자, 흔들리세요. 네, 흔들리세요입니다. 흔들리세요. 자, 저는 요 사진은 1번 삐뚤어지세요와 2번 흔들리세요를 합친 겁니다. 자, 기울고 우리 아들이 흔들린 거죠? 흔들림을 두 개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높은 미끄럼틀을 타고 샥 내려가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나오죠. 만약에 그냥 반듯한 구도로 미끄럼틀을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선명하게 찍었으면 이게 걸터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움직임이 있고 이렇게 차르르 내려가는 모습인지 느낌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하나 더 갑니다. 자, 요거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먼저 보면 요거는 아까 2번이죠. 흔들리세요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 되게 많아요. 반드시 선명해야 되고 반드시 또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흔들림의 움직임을 넣어주는 것도 사실은 이 사진의 그 맛을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쪽에 오른 여기가 이제 제 와이프인데 이 내리막길을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고 그리고 막 웃고 있죠. 행복하게 뛰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더 강조시킬 수 있었죠. 이 흔들림 때문에 이 흔들림 때문에 만약에 제가 선명하게 찍을 수도 있죠. 선명하게 찍었으면 그냥 빵크 웃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싫어하겠죠. 얼굴 저렇게 막 웃는 거 대답하게 나오니까 싫어하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우리 아들 축구 사진은 요거는 조금 뭐랄까 좀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 왼쪽은 이 오른쪽 아들 요거는 뭐냐면 그 아빠의 욕심이죠. 이 구도를 꺾어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처럼 찍고도 싶고 그리고 그 잔상을 넣어 가지고 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찍고도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잔상만 찍으니까 내가 내 아들인지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얼굴은 잘 보이게 선명하게 찍고 그리고 몸이랑 이런 공들이랑 다른 사진은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잔상과 움직임을 넣어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이제 그러니까 조명을 사용한 촬영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또 촬영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기울어지고 흔들림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세 번째 빼시고 넣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빼시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아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도전적이지 못한 저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제주도의 그 아까 그 펜션 앞에 있는 그 돌담이에요. 되게 어둡죠. 여기 돌담 그리고 돌담에 붙어 있는 그 LED 조명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바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노을까지 이게 찍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욕심이 생기는 거죠. 노을도 담고 싶고 뭐 돌담도 담고 싶고 제주도의 뭐 야경도 담고 싶고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보통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은 그림은 넣는 예술이고요 사진은 빼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을수록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많이 빼야 되는 건데 그거 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돌담인데 여기 돌담에 있는 뭐 바다다 돌담인데 이걸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돌담에 붙어 있는 빛만 그러니까 감성 사진이죠 요즘 말로 그 감성을 더 강조시킨 거예요. 자, 다시 또 앞쪽을 사진을 보면 자, 이 사진도 보면은 어떨까요? 이 왼쪽에 있는 요거는 그냥 그 펜션에 있는 소품 중에 하나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고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아니 그 펜션에 이제 다 사진을 제공을 했는데 자기 펜션인데 자기가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 보니까 아 그게 이거냐고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그 야외에 있는 그 뭐죠? 그 테이블 고기 구워 먹는 그 테이블이랑 의자인데 요것도 이제 과감하게 최대한 많이 뺐습니다. 자, 뺐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전체적인 고기 구워 먹는 테이블을 다 찍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라고 소개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뭐한 5분의 1도 안 나왔죠. 5분의 1도 안 나와서 이게 의자인가? 라는 궁금증을 느끼게끔 완전히 다 빼버린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면 여기는 여기 보면 이제 이돌 앞에 잔디죠. 잔디, 그리고 그 제주도 그 화강암인가요? 화강암 의자. 이렇게 해서 뭐 나름 구도는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가지고 최대한 뺐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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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요세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싹다 뺐습니다. 자, 반대로 또 넣을 때는 또 확실하게 넣어야 돼요. 자, 요 사진은 이제 우리가 VR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이 다 이어붙어 있어요. 제일 왼쪽과 오른쪽이 이어붙어서 이 공간을 전체를 다 찍는 거죠. 천정에 있는 에어컨 전등뿐만 아니라 바닥에 쿠션이 몇 개인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넣을 땐또 확실하게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지금 화면은 잘 보이나요? 자, 잘 보이죠? 제줌 화면이 갑자기 좀 작아져가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매장 습격이에요. 매장 습격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강남에 있는 화장품 매장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가서 촬영을 했고, 우리 ssg.com이라고, 쓱이라고 혹시 이마트 쪽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거기서 제가 매장 습격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명품 매장들을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화장품 매장이에요. 화장품 매장인데, 쓱좀 빨리 보면은, 실제 매장은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안으로 촬영을 했어요. 어안으로 촬영해서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작아요. 그냥 한 칸짜리 상가입니다. 되게 작습니다. 이 작은 상가를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왼쪽이 이제 가게 매장 이미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모델 같죠? 예쁜 아가씨들 둘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면 초상권인 뭐 걱정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초상권에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웃기긴 하지만 그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 노출을 오히려 더 즐겨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광주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하러 해당 장소에 갔을 때 얼굴 나오는 거 싫고 초상권 싫고 하시는 분들께 가서 억지로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같이 가서 서명 받고 초상권 모델 신청서 사인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카메라를 갔을 때 관심 있게 자꾸 이렇게 흘끼들끼 많이 쳐다봐 주고 해주시는 분들께는 가서 오늘 여기 제가 여기 촬영을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러시 매장 촬영을 갔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그 분, 두분 잡아가지고요. 여기서 손도 씻을 수 있대요. 거품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촬영하고 이 코에도 보면은 여기 지금 거품이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 두 분이 친구니까 둘이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막 발라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바르라 이것도 아니고 이두 분이 만지면서 이렇게 바른 거죠. 자, 초상권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있어요. 어딜 가든 꼭 있습니다. 그분을 잘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모델처럼 같이 해주면 이분들은 좋은 게 좋은 사진이 또 추억이 생기잖아요.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기념될 만한 사진을 선물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위 분들에게 다가가는데 겁이 나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어떨까요? 매장 분들. 여기는 이게 원래 짜여져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두분 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인데 제가 아우, 같이 찍자고. 찍자고. 그랬더니 다들 이제 아, 이제 저 됐다고 됐다고. 저는 안 찍겠다고 하는데 또 분위기를 또 몰아갔죠. 네. 이렇게 찍으시면 더 애사심도 높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직장에서의 자기가 일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없다. 요럴 때, 제가 이쪽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잘 찍어 드릴 테니까 기념으로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념이 되실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찍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아니, 원래 더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다시 과거로 또 이어가도록 하면은 자 빼시고 넣으세요에서 구도라든지 그 해당 장소에 있는 소품 그러니까 뭐 피사체들을 우리 사진이 가지고 있는 빼는 것의 아름다움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많이 과감하게 빼시고요. 그리고 넣는 거는 가급적이면 인물 우리 사람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쁘게 찍는 것보다 엄청나게 멋진 풍경인데도 사람이 한번딱서 있잖아요? 뒷모습이 서 있어도 돼요.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인물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쏘세요. 네. 여기 잘 보시면, 자. 제가 핸드폰에 있는 후레쉬로 빛을 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빛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우리 여기 아들 사진에서도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았다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우리 매장 갔을 때도 여기서도 제가 플래시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도 플래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모두 다 플래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밤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플래시를. 플래시를 밤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낮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이렇게 뭐 잠깐 짤막하게 이렇게 써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가지고 계신 내장 플래시도 되고, 외장 플래시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핸드폰 플래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플래시를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잠시만요. 네, 네. 제 화면 잠깐 안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가 광주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사진에 대해서 평소 좀 궁금했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싹 1대1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이명옥 님께서 요즘은 1대1로 많이 찍는데 그래도 3분할을 지키는 건가요? 그리고 3대2나 4대3으로 주로 찍는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건가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에서 1대1이 지원이 되나요? 정방형이라고 그러죠? 정사각형이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은 1대1로 찍는 게 좋아요. 네. 이거는 꼭 권장은 아니에요. 권장은 아닌데, 이제 왜 제가 1대1이 좋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보면 우리 당근 있죠, 당근. 당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당근, 저 온도가 되게 높아요, 참고로. 당근도 보면 처음에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위에, 보정으로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터치를 하면 다시 커지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원래 정사각형이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스토리도 기본은 정사각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벌써 한 5년, 7년 전부터, 7년이 뭐예요? 벌써 10년 전부터 미디어 이런 SNS에서 정사각형을 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트렌드를 읽고 가야죠. 근데 카메라에서 1대1 거의 지원이 안될 거고, 아무튼 잘라서 쓰실 건데, 이제, 에이? 아니, 공간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구도지, 공간감은 별도입니다, 별도. 네. 음식으로 치면 맛있냐, 맛없냐를 맵냐, 안 맵냐. 이거는 다른 거죠. 매운맛은 따로고, 맛은 따로듯이, 이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카메라는 당연히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찍히는데, 세로로 찍던, 가로로 찍던, 저는 요즘 트렌드, SNS용은 좌우나 상하에다가 핵심적인 걸 배치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안 보이거든요, 잘리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다가 가급적이면 메시지를 넣고 양쪽은 좀 비워두시고. 그러니까 잘려도 상관없는 거. 근데 만약에 잘리면, 이거 완전히 다른 사진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SNS는 1대1이, 그러니까 정방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렸을 때 무방하게 그렇게 찍으시기를 좀 추천하는 방법,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진님께서 야경 등 밤에 사진 찍을 때 빛이 부족할 때 팁이 있을까요? 폰카에서도 노출을 높여 찍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핸드폰 어떤 거 쓰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핸드폰에서도 보면요. 잠시만요. 우리 핸드폰에서도 보면은, 혹시 갤럭시 쓰시나요? 아이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갤럭시 같은 경우는, 요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넘기다 보면, 뭐, 프로 모드, 전문가 모드 나오기도 하는데, 아니면 맨 끝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내가 없다. 그럼 더보기를 누르시면, 프로 모드가 꼭 있어요. 프로 모드. 요 프로 모드를 들어가면, ISO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화이트 밸런스랑 그리고 초점 방식까지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즘엔 이렇게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에 있는 수동 기능을 똑같이 다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도 다 됩니다. 그리고 어렵다 그러시면은 자동 누르시고 화면을 꼭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노출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어두운 밤에도 어지간한 건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 터치하고 위아래로 하는 거 모르신다 하시면 지금 해보세요. 그럼 어지간하면, 이거 수업 마치고 하시면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핸드폰으로는 아무래도 카메라만큼의 성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서도 분명히 빛은 어딘가 있습니다. 가로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그 가게 간판. 간판의 빛을 이용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간판이라는 게큰 후레쉬예요. 넓은 후레쉬. 근데 면적이 넓은 면 발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넓은 면이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물 사진 찍을 때 되게 좋아요. 큰 간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간판 특성상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다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찍으면은 간판을 빼고 구도를 잡아서 찍으면
빨간 조명, 노란 조명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간판을 잘 쓰시면 좋은 밤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일단은 폰카에서 노출하실 때는 자동 모드에서는 화면 한번 터치하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프로 모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야경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경 모드로 바꿔서 찍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 네, 네. 답답해서 많이 아, 네. 받겠습니다, 아, 선생님. 네. 그게 더 아, 이 좋아요. 맞아요. 명언인데요. 네. 아이고, 답답해서. 맞아요. 저도 예. 그분이랑.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후레쉬를 중간중간에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저도 후레쉬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전에 이제 맞아요. 사진 공부를 하다 보면, 네. 후레쉬를 터뜨리지 말라, 사진 이상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장 후레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일단은 그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래시 말고 이제 플래시 터트림 이상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의 그 입장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한테 칼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네. 네. 칼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칼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썼을 경우에는 내 손이 다치던 남의 손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실력이 점점 올라가고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 이제는 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칼로 종이도 자를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4번을 쏘세요라고 넣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카메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사진에서 한 10분의, 아니가 5분의 한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빛이 들어가면 나머지 5분의 3을 쓸수 있거든요. 그만큼 빛이 있고 없고 차이가 카메라로 찍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빛은 언젠가는 배우셔야 되는 단계예요. 언젠가는 플래시를 쓰게 될 거고, 또 플래시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 플래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엄청나요. 그냥 뭐 있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한때 들었던 생각인데 플래시를 안쓴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 아니면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빛을 꼭 이제 넣으려고 하죠. 빛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내장 플래시부터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플래시는 꼭 카메라 위에서만 이렇게 쏘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장 플래시를 하나를 이제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마음속으로 내가 한 5천 장만 찍자 생각하시면 돼요. 한 5천 장만 찍으면 아, 플래시 이거네. 아, 하면서 감이 와요. 그 뒤부터는 이제 찍는 만큼 실력이 올라가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5,000장이라 그러면은 어우 어느 세월에 5,000장을 찍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생각보다 금방 찍어요. 네. 지금 선생님, 그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요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까 제가 1대1로 찍는 거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요새 갑자기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사진을 배울 때 이렇게 4대3으로 이렇게 3분의 2 분할 이렇게 해서 그 위치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던 사진이 보통 이제 3대2, 4대3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1대1로 찍을 때는 그러면은 그 1대1 안에서 그 3분할을 유지하면서 신경 써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구도를? 그렇죠. 네. 아까 그 처음에 안에서, 그 작은 안에서. 네, 그렇죠. 아까 아. 그 1대1이다, 4대3이다, 3대2냐, 예. 이거는 이제 비율이죠. 이제 센서의 비율, 카메라의 비율이고, 그 안에서도 구도는
맞춰줘야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연습을 한다면은 그 카메라를 찍을 때 1대1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그 주요한 피사체를 그 이렇게 구도에 맞춰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선생님? 그럼요. 네, 아, 예, 맞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요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요리사는요. 요리만 잘하는 건 요리사가 아니라고 봐요. 요리 이전에 그 재료, 뭐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가 좋은 고기고 어떤 소고기 나쁜 고기인지를 알아야 되고, 뭐 어떤 채소가 싱싱한 채소가 어느 채소가 나쁜 채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설거지도 요 접시는 요렇게 설거지하고 저 접시는 저렇게 설거지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저는 훌륭한 요리사라 생각하거든요. 사진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요 사진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사진을 나중에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그 글을 올릴 때, 글 배치. 그러니까 그 사진이 초입부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고, 또 글이 쭉 와서 글 중간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고, 글 쓰고 하단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 사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찍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긴 글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일단은 초반 사진은 잘 봐요. 중간은 손가락으로 넘기기 바빠요. 중간 지점은 원래 그래요. 스르륵 넘어가기 바쁘고, 막판에 조금 뭐좀더 보죠. 아, 여기 끝났구나 하면 더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들 바쁜 세상이라 그 스크롤 금방 올리거든요. 터치. 화면으로 그냥 초반에만 싹 보고 그냥 바로바로바로 바로 그냥 넘겨서 금방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쓸 사, 그러니까 그날 촬영해서 제일 좋은 사진은 초반에 넣어야 돼요. 글 초반에.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을 해서 사진의 순서까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구도를 봐야 돼요. 내가 내 글의 처음에는 가로 사진 넣을 건지, 세로 사진 넣을 건지, 아니면 1대1 정사각형을 넣을 건지. 그게 나와야죠. 그러면 그 사진에 맞춰서 찍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순간 그 장소만 좋은 거 찍는 게 아니라 글에 들어갈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은 더 없으신가요? 김창민님은 없으신가요? 살짝 기대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습하자면 삐뚤어지세요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잡잖아요. 잡고 이렇게 해서 꼭 찍어보세요. 꼭꼭 요거는 한 번은 꼭 해보세요. 네, 잡고 꺾어서 꼭 한번 이렇게 찍으세요. 네, 그리고 흔들리세요는 내 카메라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카메라 흔들렸다. 난 흔들리라고 배웠으니까 흔들린 거 올려야지. 이거는 그냥 흔들린 사진이 잘못된 거고요. 이게 아니라 카메라는 반듯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가지고요. 내가 움직임을 넣고 싶은 상대를 흔들리게 찍는 거예요. 힌트를 주자면 뭐 셔터 스피드는 상대가 빨리 지나가면은 뭐한 50분의 1이나 30분의 1로 놓고 찍으면 되고요. 상대가 천천히 이렇게 좀 흘러간다. 그러면 뭐한 10분의 1, 요 정도나 더 이하로 뭐 1초 이렇게 놓고 찍으셔도 되고요. 그 아마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자동 모드 아니면 A 모드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조리개 정도만 움직이시는데 셔터 스피드 모드가 우리 카메라에 달려 있잖아요. 그 셔터 스피드 모드도 잘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S 모드나 TV 모드라 그러잖아요. 그 모드도 좀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대상 흔들리게. 그리고 3번. 빼시고 넣으시오인데, 요거 훈련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거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렌즈가, 줌 렌즈 말고 단렌즈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렌즈를 그날 하나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줌 렌즈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딱 정해요. 여기 줌 렌즈 위에 이게 미리수가 있잖아요. 50mm든 30mm든 뭐 18mm든 써 있잖아요. 딱 그날 하나를 정해요. 나는
오늘 50만 찍겠다. 그러면 렌즈를 50mm만 놓고요. 그날은 50mm 말고 다른 거 찍지 마세요. 그러면은 촬영하잖아요. 사진 찍으면 답답해 미쳐요. 아,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 이만큼 넓게 찍으면 좋은데, 아, 이렇게 좀 넓게 찍으면 좋은데, 아, 이렇게 찍으면 좋은데, 답답해 미쳐요. 근데 그 답답함이 생겨야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서 나를 내 스스로 답답하게 렌즈를 미리수로 딱 정해놔요. 그날은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이것만 찍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기존에는 앞으로 안 갔던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안 가던 사람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그러면 찍히질 않으니까. 그래서 3번은 그런 방법으로 찍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4번은 플래시인데 외장 플래시든 내장 플래시든 많이 써보세요. 많이 찍어보시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상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 찍으면 뭐 다 사진 고수 되겠죠.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그걸 좀 극복하시면 어느 순간 잘 찍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사진으로만 5,000장 정도 찍으시면은 감이 딱 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뭐 숙제를 내자면 꼭 다음 블로그 글에는 이렇게 삐뚤어진 사진이 한 장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대상이 흔들리는 사진이 한 장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엄청나게 들어가서 찍는 필요 없는 건 다 뺀 사진 한 장 들어가고, 그리고 인물을 꼭 넣는 사진 한 장 들어가는 거예요. 요 네 개의 사진을 꼭 써보시고요. 마지막 4번 요 쏘세요 사진은 실력이 당장은 안 늘어요. 그래서 요거는 넣으시면 역효과 나오니까 당장은 하지 마시고 요거는 한 5,000장 이상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요 네 장에 꼭 네 가지 사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블로그에. 네, 오늘 수업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도움은 못 되더라도 작은 도움이더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모두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재영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저는 맨 마지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그럼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